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려 총장 주성 백사의 감상과 감정 강의를 맡은 고려대학의 강의병 선생님과 이렇게 어려운 걸 해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아마 그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진짜 어저께는 이제 근대도자 뭐 20세기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다음에 이제 뭐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전 단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삼국시대도 있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도 있는데 그 저는 이제 토기의 경우에 고고학에서도 그렇고 되게 발굴해서 나온 거 아니면 사실 토기는 자기에 비해서 워낙 가품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발굴해서 나오는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대부분 진품의 경우 발굴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개의 단가도 역시 이제 뭐 토기는 자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별로 이렇게 고민할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가품을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룹과도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시대별로, 그 다음에 어떤 뭐 재질이나 기법별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문헌,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테크닉, 기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그리고 각종 과학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요즘의 도자 감정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그리고 간간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감정의 방식, 문제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해결 방향 그리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자기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결국은 어떤 과학적인 흐름과 맥락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릇을 최종적인 그릇을 보고 여러 가지 애초에 무슨 기법으로 그 다음에 무슨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작품이 되었는가를 밝히는 게 아마도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감정에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바탕에 깔린 거는 조선백자의 문양, 처음에 된 문양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건 그 유명한 간성소장의 상남청자 매명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시가 감정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격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다랑아리가 몇십억,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청자가 얼마 이렇게 최근에 낙찰이 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요 공급의 아주 뭐 유기적이고 너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수요층이 자기가 수십억을 주고도 이런 다랑아리를 사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인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몇십억에 낙찰이 된 다랑아리가 과연 30년, 50년 전에 이 정도로 팔렸을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낮았습니다. 몇십만 원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랑아리는 조선시대 어떠한 기록이나 의계자료에도 다른 청학자나 이런 항아리에 비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학적인 평가에 의해서 다랑아리는 최근에 한 10년, 20년 동안 그 가치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감정에서의 가격은 그 작품의 본질의 질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이나 사회적인 인식에 크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층의 어떤 뭐 재정적인 능력, 그리고 사고자의 욕망. 예를 들면 만약에 요즘에 중독자에 같으면 뭐 여기 공을 하나 더 붙여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크리스티에서 팔리는 부정사 평등인데 이게 이제 뭐 3,000만 달러 훨씬 더 많이 뭐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거 이 부정사기 역시 만약 몇십 년 전으로 11만을 돌리면 이 가격에 절대 팔리지 않았습니다. 팔릴 수도 없었고. 근데 이거 역시 어떤 미학적인 인식 그리고 한국미에 대한 재평가 아마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거액의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가격은 항상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이 결정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도 사회적인 인식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가격에서 핵심은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시대의 양식을 얼마나 담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학 기호는 읽을 줄 아시죠? 제가 매번 우리 학생들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의 도자사 이 수업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건 수업의 반이 화학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읽는 게 어떠신지. 그래서 배결식 뭐 계산하는 방식도 시험 문제예요. 여기 티타늄을 자세히 보시면 고려 청자 유약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어떠한 것도 티타늄이 중국국처럼 저런 식으로 높게 합니다. 아니 이게 0.얼마밖에 안 되는데 뭘 그래? 근데 티타늄은 다릅니다. 저는 0.23만 차이가 나도 효과가 확 떨어져요. 색상도 달라지고. 근데 어떤 효과와 색상이 있냐면 대개 티타늄 중에 티타늄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결정을 가속화시킵니다. 유약을 냉각시킬 때 입자들이 결정으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뭉치게 되거든요. 그걸 굉장히 가속화시켜가지고 중국 유약을 분석해보면 그 이 결정이 고려 청자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로 그 결정이 저 티타늄 때문에 이 경계면에 쫙 깔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네, 요즘 기계로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20년 전, 한 30년 전에 썼을 때는 뭐 기계를 함부로 쓸 수도 없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 휴대용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뭐 대가가 이 칼라가 뭐 이거 고려과야 뭐 이거 원시효과야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소송 다 걸려버립니다. 대신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쓰면 그 뒤집어 엎기 어렵죠. 왜? 우리나라 전통에는 중국의 원시효과 이런 거하고 전혀 달리 반드시 저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서 철분도 뭐 우리께 경우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 아이고 중국은 다 저러냐? 물론 북방청자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남방 것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그쪽은 티타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쌤으로 들여다가고 결정 구조가 깔려있는 방향이 틀려요. 그럼 요즘 만든 건? 서부 분석이 갖다 대면 이 구성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옛날 재를 쓰질 않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가스불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불로 되게 되면 가장 큰 차이가 이 소성의 시간과 비율이 달랐습니다. 나무로 장작감을 뗐을 때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다르냐? 이 구조가 바뀌는 이 스피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의 모양도 틀려요. 그걸 이미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한 30년, 40년 전부터 매년 슈퍼질문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20년 전부터 화학과 쪽에서 조금 요즘 이제 문화재 보존학과에서 조금 하는데 전반적으로 감정 부분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좀 잘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상식이 떨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비색을 실제로 감정할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워낙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가지고 오면 다들 뭐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되는 총자는 조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흉내낸 것도 아직 보질 못했어요. 물론 크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겉박이 있는 되게 조그매요.
더 크게 외국 만들까? 네, 다 끌어왔습니다. 끌어왔는데 성형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성형할 때는 몰래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슬랩 핀팅이라고 판을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저거 붙일 때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건조시킬 때 다 터집니다. 그래서 안 터진 게 가짜예요.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터진 자국 다 나오잖아요. 다리 요 이 사각을 이루는 것만. 그래서 실제 제작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 각 이루는 부분을 젖은 수건을 대고 거의 24시간 수건을 바꿔주면서 24시간입니다. 사흘에서 나흘을 반지하 창고 같은 데서 건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정도 나오려면 고려 때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저렇게 균열이 생겨요. 저런 데 균열이 생겨야 진짜지 이상한 데 균열이 생긴 건 잘못 만든 거고요. 거의 균열이 없는 건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작을 해보면 이건 뭐 간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찍어도 뭐 별 특별한 건 없는데 다른 그 이중 투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걸로 찍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게 많죠. 그리고 뭐 이거 너무 당연하지만 구울 때 저거 다 따따로 구워야 됩니다. 그래서 흔적이 저렇게 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우면 저 원형인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약간씩 휘지. 그래서 똑바른 정원이 가짜입니다. 뚜껑의 경우에 해보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저는 반드시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투각을 한 거 저 구멍을 뚫어서 점토를 끄집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기가 막히게 표준화됐듯이 그 형태가 똑같은데 그 조선백자는 더 그렇습니다. 네, 저거 붙이는 것도 그리고 굉장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저건 뭐 구분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볼륨하고 비례가 확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각 이파리의 상대적인 비율이 다릅니다. 저거는 실물을 계속 보시면 아니면 도룸이나 그 비율에 대한 감만 잡으면 판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뭐 잘 만든 거면 어마어마하죠. 이거 엑스레이 찍으면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리움에 다시 취직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봤더니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때나 지금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진품의 무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저건 거짓말 못하거든요. 크기, 뭐 이 높이, 뭐 다 재는 거 좋아요. 그 다음 반드시 필요한 거, 무게가 필요합니다. 저걸 만들 때 어느 정도의 흙을 썼느냐는 그때의 성형 기술을 대변하는 거고 저거는 양각으로 대나무 모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얇게 만든 건 요즘 만든 몰드를 쓴 거예요. 저건 다 손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데다가 막 천천한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계신 소장품이나 지금까지 진품이나 가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는 무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무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스시 고수들이 한 손에 딱 쥐는 밥알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200몇십 개 딱. 거기서 안 벗어나요. 이 거짓말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맛이 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어떠한 그릇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흙의 양이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무게를 굉장히 중시하셔야 됩니다. 무게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거의 다 몰딩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들어보면. 그리고 일부러 두꺼운 것들은 두께가 있죠.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좀 가정인 건 다 아시는 거고
다 외부에서 조각을 해 들어간 겁니다. 몰드를 승리하느라 중국과 오리들 숱하게 있어요. 뭐 용천여화도 있고 뭐 요주, 여유 다 있습니다. 월주에도. 근데 그쪽은 다 몰드를 많이 써요. 몰드가 발굴된 것도 있고. 물론 이 원숭이 같은 경우는 저런 모델링은 없지만 그 다음에 네, 이 리움에 있는 거 이거는 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느냐. 저건 돌형 연자이기 때문에 안에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구멍은 저기 하나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주에서 많이 쓴 도류기법을 쓰면 돼요. 그러면 저거는 이게 염적이면 거꾸로 여기다 물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튜브가 이런 식으로 몸체의 3분의 2 정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붓고 물이 이만큼 채워지면 뒤집어도 그 튜브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물은 오버플로 되지 않아요. 이제 도류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겉에서 보면 구멍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속은 여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튜브 관이 나타나요. 재밌는 건 저 도형 복숭아 연적하고 몇 개가 서울 동료 연적인가 일본에 있는 그것도 저 도류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법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예,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상강에 대한 이야기고요. 백상강, 흑상강. 시간이 나시면 집에서 한번 상강 청자를 읽으시고 한번 확 긁어보시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네, 그럼 몸체가 다 달아납니다. 그럼 이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처음부터 닫아셔야 되니까. 이거는 뭐 이거 어디서 지품이에요라고 또 이 벼룬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 확률은 없지만 당연히 못 가는 부분은 위약을 바르지 않죠. 그런데 고려 거를 자세히 봤더니 요즘에 만든 거하고 뭐가 다른지 요즘에 만든 건 실제로 이걸 갈아보면 잘 안 갈려요. 왜? 이 경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약간 굴곡이 져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무관되듯이 할 수 있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합니다. 합을 이렇게 같이 묶을 때는 항상 규석 받침을 두르거나 뭐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4세기 쪽으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뭐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기는 이제 뭐 눈이 멀쩡한 애들이고 네, 뭐 헤라적인 거, 뭐 이런 거, 카피한 거 그 삼성이나 호림이나 한 30년, 40년 전에 간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사드린 가격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되게 공을 두 개 이상 다 붙여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세 개 이상 붙여야 돼요. 그런데 그 보는 눈들이 굉장히 정확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다음에 이 도판은 저기 보면 이제 레드카파 공을 썼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고려 청자의 경우에 저 동은 거의 백상강 위에 많이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저 동화 알료를 제작을 하는데 백상남토 위에다 섞어요. 실제 제작을 할 때. 그래서 백상남토 위에 저거를 채색을 하면 나중에 유약 밖으로 삐죽이 뚫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실제 제작을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료 분석을 해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물론 이 동체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난데없이 저런 동을 이런 데다 썼다. 제가 볼 때 그거는 고려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분 자체가 백사만토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다 그 위에 덧칠하거나 덧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좀 뭐 상담에 시인 뭐
그 여기 글씨를 그때 한 것이냐 요즘 한 것이냐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해진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그럼 어떻게 할까? 총자가 있잖아요. 총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오버글레이즈 알료로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조성을 해요. 촛불구역도. 그럼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총자 색이 바래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 워낙 색깔이 안 좋기 때문에 바래도 괜찮아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분 분석기하고 여러 가지를 도구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말로 하면 상대방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니까. 왜냐면 저기 3개씩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네, 저거를 오버글레이즈 흑색 알료로 그대로 씁니다. 청자에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재조성해버려요. 그럼 그것도 쯤에. 그럼 겉으로 보면 멀쩡하다니까요. 똑같이. 근데 아까처럼 열분석 같은 걸 하면 얘 곡선이 한 번 더 휘어요. 아, 근데 이거는 장난질한 거구나. 네, 그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백상감 위에 들어갑니다. 네, 그 리움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 세계에 세계점이 있는 제가 다 봤거든요.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것들도. 근데 제일 완벽한 건 물론 얘 구연도하고 그 출수부 저기는 다 수리복원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머지 부분이 손잡이도 나머지 부분이 꽤 원 많이 남아 있어서 저건 밀리기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하 동 색깔은 그다지 예쁘진 않지만 조각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건조시킬 때 다 깨져나옵니다. 실제로 제작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증원법으로 일주일 이상 말려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이런 거 제작은 역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지명 청자는 간혹 가짜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글씨 가지고 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글씨를 그렇게 잘 쓰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조각을 한 게 있고 음각 한 게 있고 상각 한 게 있고 백상각, 흑상각 있고. 근데 이런 간지형 청자 자체가 지금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뭐 몇 억씩 가고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편은 아닙니다. 이게 요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가 되기 쉽죠. 그대로 만들고 뭐 흑색 알료로 한 번씩 하고 또 한 번 묻고 그럼 잘 모르거든요. 원나라 경우는 워낙 드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들고 올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이렇게 기억 달라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니까요. 금값은 올랐지만 아 나는 한번 금으로 그릇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한번 해보시면 뭐 느낌은 다릅니다. 이 금체를 쓰게 되면 그릇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 옵션 가면 이 금체 그릇들이 가격이 엄청 비싸요. 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실제 국밥 다 보셨겠지만 자세히 보면 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지금도 이 정도면 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공부하실 때 앞에 이런 편호가 있고 뒤에 이런 금이 불화가 있고 그냥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요거 하나는 필요합니다. 기형에 대한 거, 문양에 대한 거. 박물관에 가셔도 뭐 큰 패널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백자는 태토부터가 달라요. 그 뭐가 다르냐? 강진구한 것까지는 죽었을 때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논바닥 지하에 있는 게요. 그 조선 백자, 경질 백자는 다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성분 자체가 확 틀리죠. 뭐 규석이든 아르미나든 그 다음에 대개 그 고령토라고 하는 건
중국의 진표전 경덕진에 가면 까오링산이라고 고령산이 있거든. 거기서 나온 흙을 19세기에 독일의 화학자가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카오리나이트라고 명명을 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 성분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규석, 아리나, 포타슘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 적어도 3개 이상의 산지의 흙을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성 온도가 1150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와 이거 1300, 1400이요. 1400 운운하는 건 다 엉터리고 같잖아요.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일주일 이상 떼고 이런 거 안 하는구나. 하루에서 이틀밖에 안 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이 한국 지질보드라 무슨 뭐 공사 같은 데 들어가시면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뭐 수백 개 데이터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훨씬 뭐 찾아보기도 좋고 이야기하기도 편하죠. 기본적으로 법전에 나와 있는 건 양부토, 뭐 진주토, 그 다음에 뭐 광주토, 또 하나 볼게요. 나머지들도 다 조선시대 문헌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아니 뭐 연유, 네. 그럼 유약은 고려청자하고 뭐가 다르냐? 백자유약하고 그 고려청자는 제플러스 전토면 가능한데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제플러스 전토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백자유약은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석회석이든 규석이든 집어넣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 말고도 다른 규석, 석회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석회석이나 규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각 지방의 흙으로 명명된 것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건 화학 데이터인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여주토가 될 수도 있고 양주토가 될 수도 있고 진주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가장 크게 부닥치는 문제는 얘네들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가품이 많은 건 당연히 제일 비싼 청화백자겠죠. 그런데 청화는 코발트 하려면 우리가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이게 백자고 촉을 위에 백자고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알료를 통에 담아왔었거든요. 물에 섞어가지고. 그러면 그 알료 안에 저 코발트는 몇 프로쯤 들어가겠습니까?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면 처음에 50% 이상 들어있을 거다. 그 다음에 2번은 한 5%? 10%? 아이고,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개 다 많아야 5에서 10% 사이에요. 그 이상 넘어갔다간 나중에 구우면 걔네들이 다 위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했더니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무조건 다 가짜예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건 중국이 자기네 명청된 모든 시기에 청화 알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의 청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각 시기별로 실제 청화는 토발트는 5에서 10%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 규석이 있어야 되고 석회석이 있어야 되고 장소도 섞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섞는 시간도 지내 다 틀려요. 코발트, 철, 그 다음에 동 이 세 개를 믹스를 해야 되는데 다른 흙하고 이 믹스하는 시간에 따라서 입자가 달라져요. 입자의 두께가 달라지면 나중에 채색을 할 때 칼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거 보면은 굉장히 거칠게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주 곱게 갈려가지고 쫙 윤기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시기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17세기 같으면 코발트 별로 못 쓰잖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초기하고 말기에 쓰니까. 그 다음에 18세기 코발트, 19세기 코발트 다 다르죠. 당연히 중국이 바뀌는데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중국어를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철은 데이터가 많냐? 사실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철도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맥자는 분석을 해보면 이건 연질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 페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조선맥자하고 분석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칼라도 칼라요. 왜? 철분석이 많으니까. 연질하고 경질은 어떻게 보면요? 네, 분석기 대부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방법은 손톱으로,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손톱으로 긁었을 때 약간 괴로운 소리가 난다. 아니면 뭐 청아한 소리가 난다. 정말 긁힌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종실록 7이지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거 뭐 하는 글이신지 몰랐거든요. 지금이야 뭐 별 문제 없이 다 아시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청아를 수입을 했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요즘에 뭐 심포지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얘기는 저렇게 많은 청아 백자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도대체 남아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청아 백자 용충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지? 뭐 언젠가 나타나겠죠.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중국 화보를 베꼈으니까 저기 나오는 새도 중국의 흑두조입니다. 네, 조선 17세기까지는 우리나라 동식물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조선 전기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새예요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99% 가짜예요. 그리고 이제 코발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스몰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칼라도 다 틀려요. 그걸 알고 계시면 좀 편하죠. 회처럼 당연히 이렇게 보겠죠. 여기 17세기 용 있잖아요. 네, 차라리 15, 18은 비슷하게 한 건 제가 봤는데 저 17세기 산화철로 확확 그리려면 저거는 진짜 고수화이면 저렇게 안 나가요. 붓자체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용어 되게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그 안경이 태가 세기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어 딱 갖다 붙여놓으시면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용어 한 말이 한 1억 최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또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아요. 제대로 된 거. 중국 거 카피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인연이 있어서 간식미술관을 꽤 오랫동안 출입했는데 이거 정식명 실제로 보신 분 있어요? 일반 공개를 자주 안 하고 그리고 간송에서 공개할 때도 바닥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외부에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여기를 보면 청아 알료 색깔이 좀 틀려요. 거태한 거랑 그리고 백자 칼라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 깨우뚱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의 이 프로필을 보니까 야 이게 뭐 한 명에도 아닌데 어떻게 저 정도로 있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는 가짜 부분 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거 두 개 다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저거는 몇십억. 이거는 동경에서 한 100억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불렀을까? 우리나라에도 이 어문은 많이 있거든요. 국박에, 뭐 호림에, 뭐 삼성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고기 중에 얘처럼 완벽하게 입을 꼬매버린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충청도에서 많이 쓰는, 꼭 충청도가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돌아가신, 저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몇 마디 중에 하나는 막 이제 형들끼리 뭐 까불고 놀고 하면 뭐 그러면 입을 꼬매버릴 게 없고 이제 이러셨거든요. 돌아가세요 직접까지. 그러면서 막 이제 본인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눈이 핑핑 도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일본 애들 일본 친구 일본 선생님들이 일제시대 때 역시 그냥 가져간 건 아니구나. 야나기부 내외에서 사랑했던 그 호랑이. 근데 이제 18세기 이후는 호랑이 플러스 표범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호표로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이지 않는 게 가짜입니다.
그런데 아주 절묘하게 저 원형 같은 걸 잘 표시해 가지고. 네. 뭐 미나야 된다. 그 용 같은 거는 사실 의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의기하고 비교해 보면 뭐 갈기의 방향이나 발톱 수명 뭐 이런 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구분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저는 가짜를 만들더라도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 아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하다. 이 정도는 제작을 합니다. 저쪽은. 근데 이것만 해도 에이, 뭐 이거 필치가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뭐 흉내도 못 내니까. 그 다음에 18, 19세기는 사실은 이게 그 중화풍, 그러니까 차이니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시대가 다 그거에 휩싸여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뭐 요즘 책가도 같은 경우에 사실 왕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뒤에 병풍이 다 중국제 도자기잖아요. 아니 요즘처럼 차기고 운운하는 뭐 이상한 양반들도 있지만 그 말이 이렇다.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뭐 이제 장안정 그림이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돼요. 중국 도자기가. 아,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감상을 했지만 우리는 오버글레이즈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18세기 용의 특징. 네, 안경 밴드가 바뀌고 수염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얼굴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런 걸 골라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상판경을 비롯한 각종 시의도들이 이제 제작이 됩니다. 제가 본 청아와 동화를 같이 쓴 것 중에 가장 잘 그린 겁니다. 어떻게 잘 그렸나? 이거 실물을 한번 보시면 오사카 가서 저거는 장인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네. 도화서 화원들에도 최고수가 왔을 거고 김홍도 정도가 가야 이거 그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덮칠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붓의 굵기에 따라서 다른 붓들을 저 다섯 개 이상을 썼어요. 그 다음에 농담도 다 달려. 그리고 산화동 중에 완벽하게 혼혼이 된 빨간색이지만 불완전 산화가 되는 녹색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그대로 처리가 돼 있어서 이야 이거는 뭐 흉내내기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9세기 것들은 중국 그 길상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비교적 카피하기가 쉬워요. 19세기는. 그 저기 그 운영문 투각 면적 있잖아요. 이거 저거 최근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 도료 기법을 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제 카피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해서 만들어봤더니 밑판 따로 만들고 저거는 이제 밑판을 저렇게 뚫었는데 가운데 구멍만 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물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튜브가 3분의 2 크기로 있고 다시 똑바로 세우면 물은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고 네, 뭐 이 정도 되면 뭐 이게 진위를 판별하는 큰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나가도 크게 비쌀 확률은 비싸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요약을 하면서 끝을 맺으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뭐 그 시대의 양식을 알아야 되니까 시대 관련된 문헌이나 뭐 논전은 뭐 필요한 대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직접 보시는 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대신 우리나라는 편합니다. 백자 경기도 광주만 가십니다. 또 별 뭐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청자 뱀은 가끔 나오긴 하나 강진 가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바닷가 쪽에는 요즘 없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는 그 제가 다녀보니까 이 마을 분들이 단결이 잘 있어가지고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경찰차가 밑에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당리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다산출당까지 좀 시간은 걸리지만 뒤로 이렇게 쭉 갈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각 발굴지에 가서 이 진짜 도편을 보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들, 가능하면 데이터를 확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백자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태토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확 구분이 가요. 별로 어렵지 않게. 그리고 글로벌 프라이스가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우리 거를 카피하려는 네, 요즘에 없습니다. 발굴자는 뭐 가실 수 있으면 좋지만 되게 그건 어렵고 대신에 보고서라도 철저하게 좀 보시고요. 그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아 이거 접시 두 장 붙였네. 네, 붙이면 저기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도 타원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연적들을 이제 긁어낸 거. 그러면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 붓질을 어떻게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붓질의 방향하고 힘 조절 같은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되게 A라는 사람이 한번 그림을 그리고 얼마 후에 B가 가면 A가 B한테 아마 전수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화보는 똑같으니까. 그 화보의 겨냥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굽을 나중에 큰 항아리들은 따로 만들어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흔적이 나와요. 아 이거 처음부터까지 막 이렇게 만들었네. 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만들었다가 다 끌어왔습니다. 그다음 장군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당연히 세워서 제작 처음에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뭐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그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더 중요한 건 과학의 힘을 더 빌리셔야 되고요. 그 프라이스는 그때그때마다 신약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의 대충 흐름은 다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글로벌 프라이스하고 우리나라 그 국내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제작 기법이나 시대 양식을 어느 정도 따랐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리고 파편을 이용한 경우 몇십 프로까지 했느냐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결국은 발품을 좀 하셔야 이게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여건이 되면 그걸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물론이나 이런 거 저런 거에서 기여하고 다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재청이든 어디든 진짜 가짜 데이터를 정말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몇년 며칠 이걸 가짜로 했다. 그 사연에 대한 데이터가 좀 더 구체화돼가지고 빅데이터가 되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기관에 누구라도 그 빅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고요청자 몇 세기에 대한 가짜 사례를 뭐 수백 건을 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